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시안입니다. 이 꽃은 많이들 보고 계시죠? 일반적인 아파트 하단이라든지 길거리에서 많이 볼수 있는 페투니아라는 꽃이에요. 원산지는 남아프리카인데, 근데 요거는 이제 우장집 화사님께서 요 겪꽃으로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박사님께서 요걸 이제 만들었다가 보시면 돼요. 꽃이 화려하게 이게 춤추고 있는 건데, 이게 하나의 또 치약점이 뭐냐 그러면, 여름철, 장마철에는 습기가 약하기 때문에 안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뭐 보시는 것은 1년 다는생입니다. 1년 다는생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라인 자체에서 요렇게 해서 뚝 잘라가지고 심어도, 이제 뿌리는 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번식도 되게 쉽고요. 습기만 조금 이제 피해 주신다 그러시면 언제 어느 때든지 볼수 있고, 꽃을 내가 봄에 본다 그러면은 이제 전년도 겨울에 씨앗을 파종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여름에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봄에 파종을 하시면은 이렇게 우리 아파트 하단이라든지 길거리라든지 어디든지 볼수 있는 요 페투니아 꽃이에요. 지금 보시는 요 페투니아 꽃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화려하잖아요.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게요 이제 핫핑크. 요 핫핑크라 보시면 되고요. 이게 또뭐 우장춘 박사님께서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기 또 하나의 업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또 이제 저도 모르게 여기 또 마음이 더 가는 이게 페투니아 꽃이네요. 감사합니다.